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대학교 화장품 발명제약과 학과장으로 있는 신지엽입니다. 저희 학과의 큰 장점은 다른 학과와 달리 여러 가지 학문을 융복합으로 배우는 특징이 있는 학과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화장품 제품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6개월 동안의 모든 과정이 다 화장품을 발명하기 위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은 순서에 걸리는 1개월은 그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 걸리는 것이고 나머지 5개월은 각 부서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나 여러 가지 의견 차이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 모든 분야를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인데 저희 학과는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용기 발명 디자인,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금형 설계, 결리사 모든 과정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모든 과정을 융복합으로 배우는 특징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발명 디자인학과를 다니고 있는 전수현입니다. 향상학 쪽을 알아보던 중 디자인과 공학이 융복합된 학과를 알게 되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화장품이 출시됐다가 사라집니다. 소비자들은 수많은 제품 중에 경쟁력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기 위해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이 가진 성분과 효과는 물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중요한 가치이며 화장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지가 신제품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디자인을 넘어 소비자들의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용기가 주목받을 전망인데요. 화장품 산업을 겨냥해 공학과 디자인을 아우르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가 바로 저희 화장품 발명 디자인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발명 디자인 시간에는 신기능 용기의 발명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세 번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용기의 재질과 조립 방법, 작동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 시간에는 화장품의 용기를 포장하는 포장지를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방법과 기법, 그리고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제품 디자인 시간엔 좀 더 넓은 분야로 나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제품을 모델링부터 설명, 판넬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특허 시간에는 자기 아이디어를 상품화시켜 직접 특허를 내는 방법과 변리사에 대하여 배우고 있으며 금형 설계 시간은 2D, 3D 모델링과 CAD, 도면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하나의 분야를 배운 것이 아니라 용기 발명 디자인,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금형 설계, 특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을 합니다. 1학년이 신개념 브러쉬 거치 색조 화장품 용기를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필시한 기구에서 특허 검토 중입니다. 또한 졸업작품에서 브러쉬를 스스로 꺼내주는 똑똑한 섀도우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건 업체 사장님들이 저희 졸업작품 전에 오시고 나서 이 제품을 사가져가셔서 지금 특허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는 모든 교과목이 다 결과물이 국제공모전이나 여러가지 공모전에 나가는데 올해 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그 캡을 열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자동충전 스포이드 용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문적인 레벨과 여러가지 실용적인 분야가 합쳐져서 실용적인 그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각 전공 수업 시간에 공모전을 함께 진행하면서 국내 공모전에 매학기 참여하며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평가해 올 수 있고 각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자신만의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화장품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을 담는 용기와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졸업 후 국내외 화장품 회사와 용기 개발 전문 회사에 진출을 합니다. 이외에도 시각 디자인 분야, 패키지 디자인 분야, 제품 디자인 분야, 금형 설계 분야 등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원한다면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대학원에 새롭게 화장품 발명 디자인학과가 개설되었는데요. 현재 1기 대학원생은 현직 실무자가 등록할 정도로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품 발명 디자인학과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 대세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 한류 화장품도 중국이나 유럽 혹은 외국에서 굉장히 큰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더불어서 우리가 만든 화장품 발명 지연학과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없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됩니다. 지금 곧 여기 안양대로 입학하셔서 이 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